지금 김정은 큰일 났습니다. 한반도에서 매년 세계 최대 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하고 타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엔 유독 특이한 점이 있다. 영토 크기 세계 109위에 해당되는 작은 나라에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 매년 수차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도 상대는 북한이다. 군사적인 적대관계이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군사력을 포함한 전쟁 수행 능력은 세계 36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세계 5위, 미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북한이 있으니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선을 걷어내고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세계 최대 군사동맹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이다. 최근 스웨덴의 가입으로 회원국이 32개에 달한다. 이러한 나토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위협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개월 가까이 실시될 나토의 훈련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나토에 따르면 훈련 참가 병력 수는 약 9만 명이고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포함한 함정 50여 척, 80여 대의 전투기, 헬리콥터 무인기 133대의 전차, 장갑차, 533대의 보병 차량 등이다. 그럼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한미 군 당국은 3월 4일 시작돼 14일까지 11일간 실시될 자유의 방패 훈련 규모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훈련 규모를 통해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 2016년 3월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병력 수는 미국 증원군 1만 5천 명과 주한미군 2만 5천 명, 한국군 30만 명 등 총 34만 명이었다. 병력 수만 놓고 보면 최근 나토가 실시하고 있는 확고한 방어자 훈련의 5배에 육박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문재인 정부 임기 때 축소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또 올해 자유의 방패 훈련의 야외 기동 훈련을 작년에 2배인 48회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유엔 사령부의 전력 공여국 가운데 12개국이 참여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번 훈련 역시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은 왜 압도적인 세계 최대 규모가 된 것일까? 우선 풍선 효과를 지적할 수 있다. 유럽에선 1975년부터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헬싱키 프로세스가 본격화되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군사훈련의 대폭 축소였다. 그 불똥이 한반도로 튀었다.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할 수 없게 된 미국이 한국과 그 인근에서 1976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시작한 것이다. 훈련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매년 봄에 실시된 팀 스피릿 훈련으로 참가 병력 수가 2-30만 명에 달했다. 이는 냉전 시대였던 1988년 나토가 실시한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보다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그것도 압도적인 규모의 야외 기동 훈련이었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매년 여름 실시된 을지 포커스 렌즈였는데 이 역시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었다. 앞선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미연합사의 작전 계획 및 이를 연습하는 연합훈련의 유사시 무력 흡수 통일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와 반격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100만 안팎의 병력과 산악지형이 70%에 달하는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병력과 무기 장비가 필요하다. 한미연합훈련의 규모가 커진 데에는 이러한 사유가 작용한 것이다. 또 있다. 미국의 필요가 바로 그것이다.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만큼 최적의 훈련장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펜타곤이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놓은 답변이 있다. 우리는 군사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과 연습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고 한반도보다 더 중요한 장소도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1년 단위로 순환 배치를 하는 미군에게 한반도만큼이나 실전에 가까운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한미연합훈련의 목적이 한국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보도자료에는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상화라는 이름을 달고 한미연합훈련 및 한미일연합훈련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있다. 미국도 이를 10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최대 동맹체인 나토보다도 몇 배나 큰 규모의 훈련을 매년 여러 차례 실시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일까?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20년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폐쇄하자 평양의 공관을 운영하던 서방 국가들과 유엔기구 직원들이 모두 북한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하순 독일 외무부 대표단이 폐쇄 중인 대사관 부지의 점검 차 북한을 방문했고 영국과 스웨덴, 스위스도 평양 방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평양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의 북한 입국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북한이 외교 문호를 서방과 유엔으로 다변화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국이라던 쿠바가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면서 외교적으로 더욱 위축됐을 북한, 대응을 위해 대외 활동 확대를 선택했을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3월 둘째 주 남북에 창 시작합니다. 한미 군 당국이 매년 실시하는 연합연습이죠. 자유의 방패 연습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번 연습은 북한의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야외 기동훈련을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리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북한은 곧바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최근 주로 민생 행보에 주력하던 김정은도 군 기지를 찾아가서 또다시 전쟁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이슈엔 한반도 자유의 방패 연습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특수부대원들은 군견과 함께 헬기를 통해 방송국 안으로 진입하고 다른 대원들은 유리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해 인질들을 안전하게 구출해냅니다. 자유의 방패 연습의 하나로 실시한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응훈련입니다. 자유의 방패 연습은 야외 기동훈련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연합전술 실사격은 물론 공대공 실사격과 폭격훈련, 순항미사일 타격훈련 등이 한반도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호주, 영국 등 12개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도 참가했고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이 작년부터 대사변을 운운하면서 한반도 전쟁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종용도 해야 되고 작전 수행 능력을 현시해서 억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자기들의 그릇된 선택이 가져올 안보 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김정은은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해 전쟁 준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지피를 본뜬 듯한 건물의 전투원들이 침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직접 소총을 들고 사격하는 자세도 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적들의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며 전쟁 준비 강화에 새로운 전성기를 힘있게 열어나갈 때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의 4월 총선까지 예정돼 있는 올봄, 북한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또 어떤 도발카드를 꺼내들지 추가 행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